오늘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말에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14만 4천이나 14만 4천 참 우리가 계시록을 풀어갈 때에 그 나와 있는 그 단어대로 풀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거나 또 어떤 그런 상징이거나 비유가 아니라 자꾸 상징과 비유로 얘기를 하니까 아 14만 4천은 우리야. 그래서 꼭 14만 4천은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룰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다 그러면 그 7장에 나오죠. 7장에 14만 4천 명. 그 유대지파의 14만 4천 명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 그래가지고 그 14만 4천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유대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이구나 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그런데 그거를 뭐 자기들이라 그러니까 뭐 여호와 증인 같은 건 자기들만 14만 4천 구원받는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그렇게 주장 안 해도 여러 사람 자꾸 거기다가 비유와 상징을 얘기하니까 우리들 감히 우리는 여기 낄 수가 없는 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섰는데 여기 오늘 14장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유대 백성의 그 14만 4천 명이 선적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방언과 뭐 이방인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이제 그 백성들이고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14만 4천이 있는데 여기 오늘 그거를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세우는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왜냐하면 자 우리가 여기 이제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뭐랬어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이 땅에 그림자로 다 있잖아요. 저기 모형으로 다 있다. 그럼 다윗의 성가대가 있어요. 다윗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탁 앞에 세우고 예배하러 나가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 성가대를 앞에 탁 세우고 나가는 게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다윗 성가대는 어떤 자들이었냐면 특별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전쟁터에서도 앞에 세워놓으면 두려움 없이 찬송하고 나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성가대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성가대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가대라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명이다. 어마어마하겠죠?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교회라도 뭐 100명, 200명 정도 성가대가 있잖아요. 이 모형과 그림자인데 하나님의 나라 14만 4천이라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 자들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인 자가 그들이 노래를 하는데 요한이 모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폭탄이 터지고 이런 거 장면을 보다가 그 하나님 예배 광경을 보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14만 4천 노래가 너무 뭐 그냥 그 표현이 있죠. 뭐 맑은 물소리 같고 그냥 뭐 큰 뇌성과도 같고 뭐 이렇게 다 검은 못한 소리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성가대가 늘 어떻게 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따라다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늘 따라다니면서. 늘 그냥 하나님은 찬양 속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관계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그거는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믿어도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들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된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여자와 더불어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아마 레위 족속들이라든가 이런 자들은 아마 우리가 유대인들 잘 보면 우리 정성에서 안 나와서 마음먹고 얘기하는데 자꾸 이스라엘 얘기하면 교만해질까 봐. 자, 그들은 지금도 보면 하나님의 것은 따로 이렇게 탁 놓고 자기 절대 그리 섞이지 않게 그렇게 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불러서 쭉 온 자들인데 그들이 마지막에 메시아 역주가 돼가지고 그들이 지금도 메시아 역주는 이스라엘에서
직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들에게 직업을 주지 않습니다.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고통과 차이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품에 가면 그들이 성가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그 어떤 자들이냐면, 자, 사도를 볼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예?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조상대 퇴로 오면서요, 별 짓을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문화 속의 사람 자들이 어떻게 정절을 지키고 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리 내가 뭐 한 해를 한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나라의 성가대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죠. 그다음에 늘 어린 양을 따라다니는 자, 그건 천국에서 얘기고. 그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거.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그 아브라함부터 불러서 온 자들이 이제 그 메시아의 줄 통해서 예수를 통해 가지고 처음 익은 자들이다.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또 보니 다른 천사 중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7장에 나온 14만 4천이 이 14만 4천이 아 이게 뭐 하는 자들이다라는 걸 여기 나오잖아요. 정확히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다. 하나님이 찬양하도록 만드셨는데 우리가 다 찬양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가대 특별한 찬양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14만 4천이 하나님에서 성가대는 특별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함께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보좌는 따로 우리 천국은 다 좋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특별한 다른 곳이다라는 거죠. 그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24만 4천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다. 특별한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숫자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장에 보니까 그 후에 나오죠. 내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과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다. 이 말은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그가 큰 음소로 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땅에 이렇게 해서 구원을 되어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긴 분명히 구분해 놨어요. 14만 4천과 이방인 광라 족속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구분해 놨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경배하라라는 말이죠. 지금 시대는요. 어떻게든지 경배 대상을 바꿉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죠. 어떻게든지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다. 예배, 다시 말하면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다.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예배 가보면 사람이 무슨 이벤트를 하는 건지 예배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쓰는 언어도 다르고요. 서로 언어도 다릅니다. 민수기나 사도 바울의 축도는요. 너의 물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뭐 완전히 축원 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그런 단어들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귀에 듣게 좋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특히 리더하는 목사들이라는 건 그 언어를 잘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 대상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기 할 때도 큰 영광을 보여주면 나에게 절을 한번 하라죠.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 어쨌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예배하는 예배 대상을 바꾸게 만드는, 교묘하게 바꾸게 만드는 그 언어를 통해서 바꾸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 평가하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즘 AI라는 게 나왔습니다. AI 지능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을 집어넣고 다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사람의 수십억 배에다 설교 잘하는 거예요. 한 번 들으면 넘어갑니다. 우리 애들에게 절대 듣지 말라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미래의 길이라는 종교가 생겼어요. 미래의 길. 그래가지고 미국에 승인 받았어요. 그게 종교가 됐다. 그게 이제 막 앞으로 그 지능, AI 지능 설계가 막 쭉쭉 나올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다니엘서 9장 20절 나오고 마태복음 24장 10절 나와요. 새 삼성전이 쓰면 거기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쓸 것이다. 그런데 그 성전에 쓸 자, 성전에 지금 진료 준비했잖아요. 다 완전히 끝났어요. 그런데 그 거기 설 말하는 우상이 쓴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계시록에 봅니다. 말하는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는데 말하는 우상이 그 쓴다 가증한 것이 쓴다. 예수님도 얘기했고 다니엘서도 얘기했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세워질 우상이 말을 하고 막 능력을 행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AI 지능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걸 자꾸 집어넣냐 하면 성경, 그 다음에 몰문경, 뭐 하여튼 이 세상에 뭐 조그만 뱀이라도 섬기는 조그만 섬기는 것도 전부 다 거기다 데이터를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막 집어넣으면 이 세상에 아주 뭐 조그만한 것도 사람이 섬기는 게 있으면 다 그 집어넣으면 거기서 나오는 거는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거예요. 능력도 행해지고 거기 그 말 한 번에 딱 들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순복 안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 3성전에 설 때 성경은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시대가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게 반드시 있다. 제 3성전에 가증한 것이 말하는 우상이 쓴다. 그 처음에 성전 질 때 저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 세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직접 지금도 양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제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세우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세워질 말할 우상은 그전 같으면 말하는 우상이 뭐 있겠지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게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거기에 대해 들어가면 그 인공지능을 따라갈 자가 없는 것이다. 거기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을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배하고 예배의 대상을 바꾸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또 손이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그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이방인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자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다. 그렇죠. 다음에 뭐 쭉 나와요. 짐승의 우상의 표를 경배하지 않은 자는 그런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이 시대에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들죠. 자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구가 쭉정이를 가르는 게 있죠. 14절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이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그 낫으로 막 쳤다. 이 곡이 곡식이 이겼다는 겁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거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뭐예요? 진노의 불과 같은 낫으로 진노의 자리에 들어갈 그 구별하는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한 장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아서 뭐 중구난방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시대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을 지키며 특별하게 성경에 얘기하는 것 중에는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지 짐승 표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 경배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줄 귀한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들어야 할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급박해 가고 있사오니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모든 환란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그런 저희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얼굴 되시는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